이제 스마트 머테리얼, 머테리얼, 스마트 마스까지 설명 드렸거든요. 그럼 이제 스마트 머테리얼이나 스마트 마스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이거를 레이어를 쌓아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거를 따로 커스터마이징 시켜서 이 오브젝트가 아닌 다른 오브젝트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따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이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작업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스마트 머티리얼 이용을 할게요. 먼저 스마트 머티리얼 만드는 부터 알려드릴게요. 대충 레이어를 쌓으셨으면 뭐 저는 예를 들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적어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두 개를 다 잡고 이 폴더에 그룹핑 시켜줍니다. 그럼 하나의 폴더에 그룹핑이 되어 정리가 됐죠. 그럼 이때 네이밍을 바꿔주세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호기모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네이밍 정렬란에 우클릭을 한 다음에 Create Smart Material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마트 머테리얼 하나 만들어집니다. 간단하죠? 스마트 머테리얼 만드는 법은 이게 다예요. 그렇게 해서 이 지워보면 얘를 이렇게 쭉 끌어다가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놨던 작업물들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다른 오프 샘플을 열어볼까요? 그러면은 민맷을 하나 열고 여기에 이걸 쫙 적용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른 오브젝트인데도 적용이 되죠. 다만 제가 직접 그린 거는 지금 이게 다르기 때문에 UV도 다르고 오브젝트도 달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안 들어가요. 대신에 이필 레이어를 이용한 것들은 얼추 다 들어가죠. 베이크된 개념으로 잡은 그 레이어를 쌓았기 때문에 베이크가 달라도 아니 그 오브젝트가 달라도 베이크하는 거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 먹혀 들어간 겁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스마트 머티리얼 만드는 법 알려드렸죠? 그럼 이제 스마트 마스크 알려드릴게요. 마스크는 여기 스마트 마스크 들어가셔서 여기도 마찬가지 레이어를 쌓아야 되는데 대신에 여기는 그 마스크를 쌓아야 돼요. 마스크를 따로 지정해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랙, 애드 블랙 마스크를 누른 다음에 대충 저 여기 있는 걸또 이용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이런 거 대충 제가 마스크 이걸 만들었다 칩시다. 그럼 저또 여기다가 호기 뭐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딱 레이어를 다 쌓았잖아. 여기서 마스크 갖다 대고 우클릭 그리고 Create Smart Mask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New Mask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우클릭한 다음에 네이밍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Smart Mask 가시면 지금 이거는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게 있어서 지금 네이밍이 바뀌었네요. 추가가 됐네요. 네. 이런 식으로 포기모 적용이 됐죠. 이거를 다시 적용을 해보시면, 뭐,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애드 블랙 하나 주시고, 쭉 들어오면 이렇게 적용이 된걸 보일 수 있으시죠? 네. 그래서 스마트 머테리얼, 뭐, 스마트 마스크 만드는 법은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스마트 머티리얼과 스마트 마스크는 다 만들어 봤는데 이제 이거를 익스포트를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익스포트 내보내기. 이걸 다른 사람에게 이제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불러오기. 이걸 다른 사람이 작업물을 공유했을 때 이걸 제가 만든 아니 제 서페에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뭔지 그걸 알려드릴게요. 먼저 내보내기 알려드릴게요. 내보내기. 포기모 이거를
제가 만든 거를 우클릭해서 Export Resource라고 누르시면은 여기 뭐 저는 그냥 간단하게 바탕화면에 두겠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바탕화면에 호기모 SPSM 이게 스마트 머테리얼 약자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송을 하면 끝입니다. 그럼 공유가 끝난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갖고 오냐? 쭉 드래그해서 여기 어셋 폴더 여기 창에 딱 드랍을 하시면 자동으로 이 파일 하나 뜨고 스마트 머티리얼이라고 돼 있죠, 여기.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import your resource to 있잖아요. 여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current session 이 창을 끄는 순간 이 리소스는 사라집니다. 프로젝트 프리뷰 스피어. 이거 뭐냐? 프로젝트 제가 이걸 작업을 하고 저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 파일, 저장한 파일 열면은 그 프로젝트 해당되는 프로젝트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프로젝트를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얘를 들여보내면 안 없어집니다. 프로젝트 열면. 근데 커넥스 섹션이나 뭐 라이브러리 유어 어셋은 뭐냐? 불러오는 대신에 열로 들어가게끔 한다는 거예요. Your asset. 지금 뭐 하나 들어왔었는데 제가 테스트하느라 하나 불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뭐 current session 임시로 할 거면 그냥 current section 해도 되고 library your asset으로 들여보낼 거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냥 프로젝트로 해서 이런 식으로 import 합니다. 그러면 뜨죠? 이렇게. 지금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거, 불러온 거. 이렇게 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스마트 마스크도 똑같아요. 호기모를 우클릭해서 Export Resource 바탕화면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마트 마스크 약자 뜨죠. 이게 다시 불러서 프로젝트 임포트 하면 들어옵니다. 네. 불러오기, 내보내기.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머테리얼과 스마트 머테리얼, 스마트 마스크를 알려드렸고, 주엘에 알려드렸고,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도 하는 법도 알려드렸고, 내보내기 불러오기죠. 그렇게 해서, 좀 강력한 기능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